안녕하세요, 미남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초보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좌회전, 우회전, 유턴할 때 핸들이 얼만큼 돌려야 되는지,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를 제가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제 좌회전, 우회전, 유턴인데, 자, 제가 그럼 차를 타서, 이 시뮬레이터를 타서, 자, 핸들이 어느 정도 돌리고 어떻게 돌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뮬레이터 차에 탔는데요. 자, 보통 이제 교차로 해서 좌회전, 우회전, 유턴이 있는데, 자, 이제 좌회전 같은 경우는, 자, 왼쪽으로 도는데 좀 완만해요, 각이. 완만해가지고, 자, 핸들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자, 논크로스로 돌릴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핸들의 밑에 부분, 항상 밑에 부분이 조그마한 구멍이 있고, 위에가 이렇게 큰 구멍이 있어요. 계기판을 보려고. 자, 그럼 밑에 부분이 좌회전 같은 경우 보통 4분의 1바퀴 정도면 거의 돕니다. 자, 이 정도 핸들을 돌렸을 때 거의 돌기 때문에, 자, 손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거를, 자, 이렇게 돌리시면 좀 불안정한 자세가 돼요. 자, 손을 띄지 않고 이렇게 돌리면 불안정한 자세가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자, 논크로스로 돌릴 거예요. 자, 밑에서 약간만, 너무 많이 내리지 말고요. 우리 무릎 있죠, 무릎. 자,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오른발하고 왼발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자, 이 무릎 정도까지 손을, 자, 내리면서 밑에서 만날 거예요. 이 정도. 자, 이 상태에서. 자, 만났죠? 너무 여기까지 안 오셔도 돼요. 이게 가운데서 안 만나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내렸죠? 자, 그럼 오른손 잘 보세요. 오른손이 이렇게 내리면서 같이 내려오면 이 정도에 잡히게 돼요. 그죠? 자, 잡고 그대로 올려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4분의 1바퀴가 들어왔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어때요? 4분의 1바퀴 들어왔죠? 자, 이 상태에서 좀더 꺾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늦게 꺾었을 때나 빨리 꺾었을 때 조금씩 틀린데, 자, 늦게 꺾게 되면 조금 더 꺾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안에서 조정을 해주시다가, 자, 똑바로 된다 싶으면 핸들 보건력을 이용해서 핸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직접 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좌회전입니다. 자, 깜빡이는 30m 전에 켜고요. 자, 코너 돌기 전에 20에서 30km로 약간 줄여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횡단보도쯤 오면, 자, 오른쪽 고개 돌려서 한번 보고요. 자, 유도선이 시작되는 지점. 자, 여기 보면 유도선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는데, 자, 횡단보도 지나서 이제 시작이 돼요. 자, 그 부분이 내 어깨, 운전자의 어깨쯤 왔을 때부터 핸들을 꺾기 시작해줍니다. 자, 똑바로 된다 싶을 때 풀어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깜빡이는 30m 전에 미리 켜고요. 자, 10m 정도 전에서 속도를 약간 줄여줍니다. 물론 신호를 봐야겠죠? 자, 저는 신호 무시하고 그냥 가볼게요. 자, 오른쪽 안전 확인 한번 하고, 유도선 시작되는 데가 어깨쯤 오면 꺾고, 꺾고. 길은 보면서. 이때 시선은 계속 가는 길 쪽을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 좌회전 요령이었습니다.